할렐루야. 오늘 주일 이 자리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경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한창 대신방 중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신방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신방을 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신방이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신방은 신방입니다. 한자 그대로 차다가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한자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방이라는 말의 어원이 된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파카드라는 말은 보살피다, 격려하다, 응원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이라는 것은 찾아가서 보살피고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인간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방이라는 말 자체도 성경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루가 아니라 무려 15일을 유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응원했던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은 단순하게 신방일 뿐만 아니라 신방입니다. 한자말로 풀이하자면 신적인 방문, 즉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방을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방의 기원, 신방의 시초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류를 찾아와 신방하셨습니다. 아담을 신방하셨고 노아를 신방하셨고 아브라함을 신방하셨습니다. 성육신 사건 기억하십니까?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죄 지은 인류를 찾아오신 지상 최대의 신방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신방을 잘 받아서 인생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요청 신방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찾아왔을 때 고넬료 한 사람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식솔들, 더 나아가서 일가 친척들과 그의 모든 친한 친구들까지 다 베드로의 신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신방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방 한번 잘 받으시면 성령 충만해지실 수 있습니다. 신방을 잘 받으시면 우리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방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인간적인 목회자가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종의 목회 프로그램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안을 뜨고 이 신방을 살펴보면 인간 목회자를 대동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 목회자의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신방을 망설이는 분들 계십니까? 2022년 대신방 꼭 받으시고 2022년을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 가운데서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창세기 39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제가 창세기 3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쭉 읽고 연구를 하다가 어쩌면 이 39장에 있는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응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창세기 39장을 펼쳐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성경에 보면 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은 요셉이야. 난 너희들의 삶이 요셉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셉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가 39장 전반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의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셉의 삶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설교는 특별히 아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오늘 설교 가운데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든 격려와 응원이 곧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에게 원래 별명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명은 형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던 형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로 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은 듣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차갑고 냉소적인 별명이었습니다. 따뜻한 별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9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붙여주신 요셉을 향한 별명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형통한 자라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꿈꾸는 자가 좋으십니까? 형통한 자가 좋으십니까? 물론 꿈꾸는 자도 좋지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이 꿈꾸는 자를 넘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 중에 통자로 끝나는 단어 중에 별로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통, 치통, 요통, 좌골신경통, 심지어 고통에 이르기까지 다 아프고 힘든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통자라는 단어 앞에 형자를 붙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단어가 됩니다. 형통.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2022년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는 두통, 치통, 요통, 좌골신경통, 고통 말고 오직 형통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요셉의 형통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 형통이었었습니다. 그의 형통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형통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요셉의 형통에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면 그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쪼그라드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는 전혀 구김살이 없습니다. 주름이 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셉의 형통을 묵상하면서 야, 이 형통이야말로 만약에 단어를 붙일 수 있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압도적인 형통, 정말 요셉의 형통은 압도적인 형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오늘 대개 돌아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전반부에는 요셉의 종살이가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요셉의 옥살이가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종살이를 할 때도 옥살이를 할 때도 요셉은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노예에게 무슨 형통이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오히려 고통이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 자체가 요셉의 형통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39장 후반절에 가보면 요셉이 옥살이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여러분, 감옥에다가 넣어놓으면 얼마나 힘들어지고 삶이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노예는 그래도 빛이라도 볼 수 있죠. 죄수는
빛도 없는 토굴 속에 그냥 갇혀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형통은 거기에서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옥살이를 해도 마음이 되게 힘들 텐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의 분통과 원한이 차올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신분이, 감옥의 쇠창살이 요셉의 형통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형통,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압도적인 형통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의 삶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압도적인 형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은 형통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과 형통하게 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형통한 삶은 어떻게 보면 웅덩이에 비유할 수 있다면 형통하게 하는 삶은 여러분 강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셉은 단순하게 고여있는 형통이 아니라 흘러가는 형통, 그래서 그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형통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형통하게 하는 삶의 축복을 요셉이 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화면을 그대로 두시고요. 요셉이 노예였을 때 그가 그 주인 보디발의 집을 어떻게 형통하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맨 마지막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는 저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원래 실질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 말은 이렇게 번역되어야지 맞습니다. 철철 흘러 넘치느니라. 여러분, 노예 하나를 가정총무로 잘 세워뒀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모든 식솔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 단순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9장 이 후반부를 살펴보면 요셉이 옥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요셉의 형통은 주변을 향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전옥이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감옥에 형통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죄수들까지 다 형통케 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셉의 형통이 단순하게 감옥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뒷부분을 살펴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기근과 가뭄 속에서 고통 가운데 허덕일 때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 한 사람 덕분에 애굽은 풍부와 부유로 넘쳐 흘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요셉과 같이 있으면 그의 형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형통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형통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모든 사람들이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형통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를 정리해 볼까요? 요셉은 형통한 삶이었고 형통하게 하는 삶이었고 형통할 만한 삶이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단순하게 형통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 얘는 진짜 내가 형통의 복을 부어주고 싶을 정도로 형통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형통이 중심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39장 전반절을 보시면 앞에는 형통, 뒤에는 형통이지만 가운데는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위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결과로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죠. 성경신학자들은 창세기 39장의 이 배치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형통, 뒤에 형통, 그리고 그 위기를 정결함으로 극복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셉은 형통한 복을 받아 누렸지만 그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는 정말 형통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사실 이 유혹은 쉽지 않은 유혹이었습니다. 일단 요셉이 젊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외로이 남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일종의 쾌락이 아니라 더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신분 상승의 기회였습니다. 고달픈 노예의 삶을 이제 조금 벗어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만 잘 보이기만 하면 여러분 고달픈 이 노예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안정과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신분 상승의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신분 상승의 기회를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정결함을 지켜냅니다. 제가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요셉의 형통을 가리켜서 압도적인 형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통만 압도적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정결함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압도적인 정결함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둡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정결함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형통의 복을 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룩함으로 무장될 수 있는 2022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9장의 설교를 이걸로 끝내면 이건 반쪽짜리 설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 건너뛴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전반절을 쭉 읽어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3절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삶, 형통하게 한 삶, 형통할 만한 삶을 살았는지 비교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고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았고 형통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다른 어떤 계획보다
저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처럼 물 묻은 휴지처럼 우리 하나님께만 딱 붙어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삶, 형통하게 하는 삶, 형통할 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2022년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과 기대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삶, 형통하게 하는 삶, 그리고 형통할 만한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2022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물 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2년이 되게 하소서.